진정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진정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진정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술의 목적과 효과.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병원에서 행하는 각종 치료나 검사, 시술 등의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기 쉬우며 검사나 진료 과정에 협조하거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정술이란 안전하고 작용시간이 짧은 진정제를 투여하여 환자를 진정시킴으로써 통증이나 불편함이 동반되는 검사나 처치를 편안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는 전신마취와 달리 진정술을 시행받은 아이는 가볍게 잠이 든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시술 중 잠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술은 환아의 통증과 불편함을 크게 줄여줄 뿐 아니라 의료진 입장에서도 편안하고 정확한 시술이 용이하기 때문에 CT, MRI 등 환아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경우, 불편함을 동반하는 검사나 간단한 수술 등 다양한 의료 행위에서 폭넓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정술 전 주의사항. 안전한 시술을 위해 환아의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물, 과거에 진정술을 시행받은 병력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을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정술의 시행 과정. 주사 진정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정맥 주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근육주사나 경구약 형태의 진정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약물이 투여되고 아이가 충분히 진정되면 예정된 검사나 시술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환아의 호흡 상태와 맥박 등을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시술이 모두 끝나고 투여된 진정제의 약효가 사라지면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서서히 회복됩니다. 진정술 후 주의사항. 환아가 진정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졸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어지러운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술 후 8시간 정도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진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환아의 심리적 안정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퇴원 후 가정에서 관찰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도 있으므로 다음의 주의사항을 잘 따라주십시오. 퇴원 후 2시간 정도는 입으로 먹을 것을 주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이가 1세 미만으로 너무 어리고 배가 고파서 많이 보챈다면 퇴원 후 1시간이 지난 다음 평소 먹는 양의 반 정도만 먹이도록 하십시오. 수영이나 자전거, 스케이트 타기, 철봉놀이, 계단 오르기 등 노력이나 균형이 필요한 행동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12시간 정도는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토하거나 열이 나거나 의식이 저하되는 등 이상 증상이 의심될 경우 언제든지 응급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시술 실패. 환자에 따라서는 적정량의 진정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이나 적정한 정도의 진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환자의 협조도가 낮아지면서 의도했던 검사나 치료 시술을 시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낙상. 일부 환자에서는 진정 상태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으며 시술을 모두 마친 후에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낙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술 당일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시 보호자가 잘 관찰하고 부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적 합병증. 일부 환자에서는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 등과 같은 호흡기계 합병증이나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나 저혈압 등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응급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매우 드물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나 심폐질환, 간이나 신장질환 등 시술 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정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진정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검사나 치료적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술을 시행하면 환아의 불안이나 고통이 현저히 적어질 뿐 아니라 환아가 진정되어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진정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